안녕하세요. 오늘 랩럽 컨퍼런스의 첫 발표를 맡게 된 랩럽 주식회사의 신정규입니다. 오늘 저는 AI의 백엔드에 대한 수많은 저희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랩럽이라는 회사고요.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2015년도에 과학연구가 응용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빠르게 해보고자 클라우드 컴퓨팅과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과학 연구를 조금 더 엑셀러레이트 해보자는 취지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년차를 맞고 있죠.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정해진 이름은 약간 공돌이, 틱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랩을 업으로 보낸 것을 컨퍼런스라는 디바이스로 보내는 형식이 되었죠.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제가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로 저희 발표를 열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3명이서 전부 다 이제 박사과정 또는 포닥 때 지친 것들을 좀 더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의 시장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그 누구도 딥러닝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MLOps 도구라거나 아니면 딥러닝 플랫폼 도구가 과연 사용이 될까라는 회의에도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특유의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무장해 가면서 저희의 이론을 계속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Backend.AI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런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운데 보이시는 이 소르나라는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를 이제 일반화하는 Backend.AI라는 도구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 소르나를 기반으로 한 코돈앱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표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분야가 굉장히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서 뭔가 건질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백엔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발표 주제를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 테마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IT 리소스들이 디지털 세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저희는 전례 없는 디지털 문화, 디지털 혁명을 소구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밑바닥에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과 AI 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그 사용자들이 모두 초연결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는 형태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새로 제안이 되었고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고민을 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결합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계산을 가능해주게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발전을 했고 또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속하기 위한 수많은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 기반의 가속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속 컴퓨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GPU라거나 가속칩, 가상화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저희는 현재 AI에 기반한 그리고 AI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하드웨어가 먼저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나왔거나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흐름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동시에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상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러한 모든 발전에 힘입어 딥러닝 모델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미지넷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었던 레지넷은
지금 와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도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6년, 2017년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까지 오면서 그 모델은 점점 커졌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발전 속도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발전은 2018년 구글 볼트가 나오고 볼트의 복잡한 모델인 로벌타가 나오면서 규모의 측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되면 이제 자연어처리 쪽에서 엑셀넷이나 T5 같은 모델들의 복잡도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이 슬라이드에는 칸이 모자라서 적지 않은 GPT-3 같은 모델들은 또 T5 모델보다도 더 크죠. 3분의 1 이상 크죠. 그래서 복잡도가 점점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항상 좋은 미래만을 가져오진 않을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AI가 많이 발전을 해서 내일을 대신해 주실 거야, 아니면 사회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이나 AI의 발전이 뭐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전쟁용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뭐 노예화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실상은 한꺼풀 벗겨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AI와 딥러닝이 지나친 규모화는 사실 복잡도를 너무나 올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어떤 빅데이터, 머신러닝, AI 트레이닝, AI 인퍼런스 파이프라인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만나게 된 건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구현하는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개발해놓은 결과물도 다르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데 잘 포장만 된 경우들도 있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렇게 대응된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비전 기반 모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 아니면은 그 자연어 이해 뭐 이런 식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이 잘 매칭하지 않고 개발자와 사용자의 기대와 개발하는 결과물도 사실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연산 자원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요구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로는 이 증가 속도를 잘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 자원 요구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 해에도 10배씩 증가하는 이런 스케일업에 대한 유연한 스케일링에 대한 요구가 계속 생기게 됐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는 그 수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하기 위한 계산용 리소스와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리소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워크로드 특성을 가진다는 것 때문에 일반적인 DevOps 파이프라인과 다르게 MLOps 파이프라인이나 AIOps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하는 수많은 가속기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또 그만큼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파편화가 일어나는 기계들에 대한 수요도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러한 기술적 증가 속도 또는 시장의 증가 속도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그런 파이프라인 워크로드의 복잡한 특성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스택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은 이제 포트란부터 줄리아까지 딥러닝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의 다양한 버전이나 파이토치의 다양한 버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가속기 시장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것이 올해 말이 되면 이미 예전의 하드웨어들이 되기 일쑤죠. 또한 그 과정에서 GPU를 기반으로 한 행렬연산 가속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가속이라거나 아니면 IDC 안에서의 수많은 데이터 흐름을 가속화하는 수많은 시도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요구량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큰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도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GPU 같은 경우는 1시간에 0.93불 정도를 사용해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같은 경우에 CPU는 이제 0.006불만 사용할 수 있지만 성능은 100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GPT-3는 저희가 재현을 하려면 45억 원 정도의 클라우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T5 같은 경우에는 30억. 근데 사실 볼트가 2018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것도 너무나 큰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모델로 취급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모든 분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되게 일찍 생각을 해서 수많은 삽질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Backend.AI라는 도구를 2016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Backend.AI는 초기에 있는 소르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그 쥐라기 공원의 이슬라 소르나라는 공룡 찍어내는 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공룡 공장에서 공룡을 만들고 사람들은 공룡을 뭐 이슬라 누블라에서 구경만 해라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었지만 이제 2016년에 와서 이름이 바뀌고 이제 Backend.AI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3번의 메이저 버전업이 있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두 번의 버전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릴리즈는 11월 초에 있었습니다. Backend.AI에서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의 다양한 환경들은 Backend.AI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Backend.AI의 다운로드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은 90여만 번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Backend.AI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Backend.AI로 운영되는 가장 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440 페타플롭스, 이건 이제 반정밀도 기준입니다. 정도의 거대한 연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매니지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그 클라우드의 B2B 또는 B2C 사용자들도 2,000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 Backend.AI를 만들 때는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관련된 발표들은 사실 예전에 파이콘 등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은 다 생략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문샷이라고 쏘아 올려서 달을 향해 갔지만 수없이 충돌을 하고 실제로 가보니까 처음 가는 달이니까 뭐 저희의 충격을 버텨줄 부분도 없고 착륙할 수 있는 곳도 없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지만 그 경험이 저희에게는 하이퍼스케일 계산 플랫폼에서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겪어보는 거죠.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삽질들이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저희는 Backend.AI가 굉장히 유니크한 도구가 되도록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Backend.AI를 어떻게 하이퍼차징 했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 거고 이 주제를 크게 이제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상한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부분부터 설명을 하죠. Backend.AI가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Backend.AI는 아주 작은 규모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워크로드를 돌려서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필요에 따라서 수천 대의 노드 스케일로 키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 그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CPU나 램이나 GPU나 뭐 전용 가속칩들을 다양한 자원들을 마치 하나의 PC를 다루듯이 단순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GPU 하나를 여러 GPU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해주는 GPU를 분할할 가상화하는 기능을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뭐 한국, 미국, 일본 특허로 현재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가 처음 이러한 도구를 만들 때는 쿠버네테스가 세상에 없던 시절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기초부터 전부 다 스케줄러와 오케스트레이터부터 전부 다 직접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몇 안 되는 자체적인 오케스트레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부터는 쿠버네테스 파드도 일부러 붙일 수가 있게 되었죠. 또한 이런 단위 클러스터를 다양한 종류의 자원 패턴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관리자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클러스터들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또는 다양한 GPU들이 한 클러스터에 섞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부터 큰 클러스터 레벨까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을 통해서 Backend.AI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수많은
솔루션들이나 소프트웨어 또는 뭐 MLOps 솔루션들을 계속 이식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파이프라인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MLOps 파이프라인을 MLflow 파이프라인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NNI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클론을 해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다거나 또 새로운 MLflow 버전이 나왔을 때 클러스터 전체를 새로 설치하거나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내가 돌리는 세션이라고 불리는 계산 단위 안에서 수많은 앱들을 실행을 하면서 그 앱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보안 프록시, 앱 프록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여서 이제 간단하게는 주피터 노트북부터 좀 복잡하게는 리모트 데스크탑이나 실제로 X윈도우 환경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겪었던 데이터 IO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고 읽는 부분과 실제로 연산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나눠서 별도의 서버들로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지 프록시 기능도 추가되었죠. 여기 있는 기능들은 오늘 발표들에서 몇 가지는 커버가 될 예정이므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쁜 부분들을 보죠. 저희가 시장에서 겪은 가장 큰 문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개인 개발자들의 컴퓨터들은 대부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단계로 가게 되면 보안의 목적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클러스터가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 있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큰 클러스터 안에서 수많은 네트워크 블랙박스들이 네트워크 흐름을 깨는 그런 환경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 환경들에서 잘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삽질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우선 굉장히 큰 이제 빅 모델을 훈련을 한다거나 뭐 거대 AI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드들을 동시에 분산 처리를 통해서 모델을 하나를 훈련시킬 수 있게 하는 클러스터 세션 기능이 2019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설정이라거나 아니면 그 분산 처리 데이터 마운트 또는 이 워크로드 관리를 다 자동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의 클러스터 팜 위에서 여러 개의 가상 Backend.AI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서 하드웨어 팜은 하나지만 완전히 눈으로 보일 땐 서로 다른 서비스처럼 보이는 여러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버추얼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안 되는 환경에서도 PIP를 사용해서 뭐 텐서플로우라거나 아니면 통계 패키지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우분투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듯이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이런 저장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Backend.AI Reservoir라는 기능을 작년부터 베타 테스트를 하고 올해 정식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적인 환경에서도 내가 폐쇄망에 있지 않은 것처럼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돌리고 큰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여러 전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때 조직별로 완전히 별도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상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박사들이 모여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꿈을 많이 꾸는 경향이 있었기도 했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응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도 보면 분산 처리가 활성화되기 전에 분산 처리 기능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도메인 기능이 그 버추얼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추얼 클러스터를 만든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었죠. 스토리지 프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건 저희 회사 정책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1년에 두세 번씩 항상 그 미팅이 열릴 때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미래를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로드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만들어 봤다거나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죽도록 저희가 고생을 하게 돼요. 대신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저희 예측에 맞춰서 따라왔을 때는 저희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회사 정책이긴 하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런 좀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이제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었던 부분들은 Backend.AI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 및 Backend.AI 코어를 멀티 아키텍처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X86 기반이 아니라 ARM 기반의 CPU 아키텍처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모든 바이너리들이 프리컴파일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는 ARM 기반에서 돌릴 수 있는 수많은 이제 딥러닝이나 아니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인바이러먼트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죠. 또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 클라우드 안에,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ARM으로 구성된 부분과 X86으로 구성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때, 또는 하나의 팜 안에 하나의 그 리소스 그룹 안에 그것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제 같은 분산 처리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묶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RM 기반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시장은 내년에도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후년쯤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최근의 버전이 21.09부터 지원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저희 Backend.AI의 일부 컴포넌트로 붙일 수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저희가 변하는 것만큼 쿠버네티스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최신의 쿠버네티스 파드를 이제 별 어려움 없이 Backend.AI의 연산자원 일부로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저희가 만든 딥러닝이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특화된 이런 스케줄링 알고리즘 등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 또 GPU 가상화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지만 기존에 이미 쿠버네티스 파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드를 재설정하거나 Backend.AI로 완전히 바꿀 필요 없이 연산자원의 일부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드웨어를 가속기를 붙이는 부분들을 전부 다 추상화를 해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미래의 딥러닝 가속기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던 이제 CUDA 기반이라거나 ROCm 기반의 그런 모든 가속기 지원 부분들도 이런 추상화 레이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도록 했죠. 이걸 통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새로 나올 수많은 딥러닝 가속기들을 빠르게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더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이용할 때도 새로운 가속기에 맞춰서 새롭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그런 그 컨테이너 이미지 환경을 막 고민을 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할 필요 없이 가속기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 환경이 자동으로 셋업 되도록 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린 이상한 것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릴리즈까지 끝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필드에서 만났고 또는 미래에 있는 미래의 필드에서 미리 문제들을 땡겨왔고 그 문제들을 잘 조합을 해서 Backend.AI라는 용광로에 넣고 해결을 하는 것을 현재 저희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렇게 제품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버전의 Backend.AI로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즐기실 수 있으며 또는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여기 나오지 않은 수많은 관제 기능이나 대시보드 기능이나 보안 관련된 기능들도 누릴 수가 있으시죠. 그럼 이상한 얘기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거의 끝나가지만 내년이 곧 올 텐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microbackend.ai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작은 제슨이나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돌릴 수 있는 backend.ai 노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올해 이미 포팅을 한 ARM64 기반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나 아니면 IoT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backend.a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C예요. 제가 잘못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갈수록 모델을 서비스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인퍼런스 플랫폼을 인퍼런스 버전 2로 스케일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간단하게 모델 서빙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네트워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버전 2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인퍼런스를 해보면 바틀넥이 GPU나 CPU 부분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로는 저희가 원래 지금도 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파치 NNI나 마이크로소프트 NNI나 MLflow를 이제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걸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베타 테스트로 이미 엔터프라이즈들에는 공급이 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정식으로 다듬어져서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하나는 링크만 누르면 바로 그냥 미리 설정한 관리자가 설정한 노트북이 뜨는 클라우드 API, 저희는 내부적으로
교육 모드, 에듀 모드라고 부르는데 에듀 모드가 정식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그 파이썬 패키지 저장소나 무분투 패키지 저장소, R 패키지 저장소 등을 이제 완전 격리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레저버의 2.0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첫 발표 치고는 좀 이상한 내용들을 다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는 뒤에서 기술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컨퍼런스에서 기술 발표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정규였고요. 여기 있는 링크들을 통해서 소스코드 또는 서비스를 구경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되는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